안녕하세요. 땅끝까지는 증인이 되리라.
영원한 축복이네. 장면인들 두 분하고 우리 할 때 얘기를 안 하셨구나. 하셔도 되는 건데.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 세계 만방에 선포한 날을 기려 오늘 인천 기독교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어렵고 캄캄하여 한시 앞도 보이지 않는 위기의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자박하고 정신 차려 하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이근영 목사님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인천을 통하여서 회개의 불결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에 불길이 붙여지고 전세계에 회개의 불결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복음이 시작했던 인천을 통하여서 회개의 불결이 전세계에 붙여져서 대한민국 만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선포하고 전세계의 자유를 선포하며 평등의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다시는 공산주의와 타락한 사회문화의 힘에 굴복하지 않고 모욕당하지 않고 강승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대동단결의 연합과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 싣고 강점을 이기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지방의 진도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받들과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항상 깨어 쉬지 않고 기담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드리며 신의 미련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승리하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회복되고 기독교 국가와 성교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이슬과 오만과 독선과 남탓과 내로남불에 사멸되어 건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분들이 존경받으며 정직한 백성들이 경제와 자부심을 갖고 삼천의 반도 금수강수를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각 교회 목사님들과 인천 시민과 민간군이 힘을 합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복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단신자의 단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는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원해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있겠고요. 어디어서 성경 전령 내시는 이거정 목사님께서 영육의 해방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찬양들에게 큰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청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러나 주의 오전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오전 예배 같은 분량으로 설교하지 않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유광순 열사의 유언을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문으로 인해서 손톱이 빠져도 괜찮다. 귀와 코가 잘라져도 견딜만하다. 다리가 부러져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조국을 잃었다는 슬픔만큼은 견딜 수가 없다. 아쉬운 것은 내가 조국을 위해서 바쳐야 될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 소녀의 큰 슬픔입니다. 목숨 걸고 3.1절을 맞이했고 목숨으로 조국 해방을 위해서 마치 십자가 지듯이 주님을 향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을 나오면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갔다 올게 그랬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갔다 올 수가 없었습니다. 104년도로 돌이킨다고 하면 내가 오늘 설교를 해달라고 했을 때 기꺼이 예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했겠는가 회피했을까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우리는 해방이 이미 된 상태에서 3.1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관순 여사가 조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고 하면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삶으로 목숨을 바쳐야 될 줄 압니다. 저는 오늘 나온에서 하늘꿈 교회까지 오는데 이러한 플래카드를 모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 민주당은 하는 물음표가 플래카드에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오다 보니까 좀 법 앞에 평등 김건희는 하고 또 물음표가 있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3.1절을 맞이해서 3.1절 당시에 해방된 우리나라가 보지 말아야 될 플래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해방이 아니라 서로 조금이라도 화합하고 일치하는 모습을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가 국민들 앞에 보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신앙 갖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지도자들과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나와 다른 분들과 좀 같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금이라도 설득하는 모습보다는 설득당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아마도 성령님은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좌우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은 주님 재림 전까지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좌편에 속한 사람은 이제는 좀 오전 5시를 오전 11시로 좀 옮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편에 속한 분들은 오후 5시, 6시에 자기 시각을 오후 1시로 좀 옮기는 화합과 일치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몇 시간 좌우의 시각을 옮기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화합과 일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따르는 사람만이라도 나와 다른 것은 그냥 다른 것이지 잘못된 것은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끼리는 일본과 관계가 참 중요한 거야. 우리 늦더라도 좀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이자 하는 모습이 지도자들과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말 도도히 흐르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가치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치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물 교환은 서로의 가치가 비슷해야 교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하는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살리시고 싶은 고귀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좀 자존심은 많이 좀 줄이고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와 대단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데 하시면서 좁게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또 넓게는 사회와 국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화목제물 되어지는 언행 심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와 저 분의 얼굴은 전도지 같다야 말은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네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네 저분은 움직이는 교회 같아 나 저분 다니는 교회 저걸 믿는 예수님 믿고 싶다는 마음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화목의 중재자들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성도님들은 조국의 해방으로 기념하지만 3.1절을 맞이해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더욱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어떠한 고행이나 선행 절제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주일 금식부터 산에서 하게 되어지면 일주일 후에 내려올 때 너무 힘들어서 데리고 온 사람 운전하는데 차창가에서 이렇게 힘없이 차창가 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심으로 들어오면 놀라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주일 금식해서 굉장히 성화된 것 같은 내가요. 차창가에 이렇게 옆에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 여전히 예쁩니다. 남자를 보면 여전히 늙는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신의 어떠한 선행이나 고행 절제에 결단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슬로우 미디어 보듯이 예수님이 모시고 이 땅에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계급장을 다 띄워버렸습니다. 천군천사의 공의와 영광과 존귀를 받는 계급장을 다 띄워버렸습니다. 성인을 모시고 아주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어린아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하십니다. 우리는 영육의 구원받은 그리고 영육이 해방받은
정말 선택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너와 우리가 점점 변하는 나비목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기쁨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해주면 안 되나? 그게 아멘이 짜요. 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아, 뭐 그렇게 짜요?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있으신 글을 읽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집사람이 얘기를 하고 이건영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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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할 때 절대 몸으로 가지고 하지 않고 다 외워서 한대요. 외우자고 성경에 안 쓴대요. 나 그 말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오늘 무시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진짜 증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너무 고맙고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분들이 한 분이고 우리 고등학교 직속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날마다 고개 숙여 다니거든요. 저분 어느 날 또 나를 칭찬해서 내가 좀 몸 좀 빠른 걸 그러는데 그래도 선배가 있어서 좋고 선배께서 감사할 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치르면 또 사실 또 조금이나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데 뭐 없으면 없는대로 드리시고 있으면 있는대로 드리시고 하시는데 봉투에 쓰어서 하는 거 괜찮고 그냥 해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를 먼저 하고 헌금하는 시간에 우리 인천 장로 승관단 이병 장님 단장 교체에서 황구호 장로님 주의자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일량 목사님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나라를 창조하시고 또한 죽은 영혼들을 살리시며 온 나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경배와 찬양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폭거로 강탈한 대한제국을 일본의 압박에서 구원하여 복음과 진리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손에 손에 태극기로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으로 귀한 은혜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 드려 홍원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나라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들, 특히 하나님께 받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누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아우네 장터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 함성이 이제는 성경을 들고 복음을 외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마다 발걸음마다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창재 공동회장님, 인천지역 교회의 부흥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오북진 공동회장님, 부활전 새벽연합 예배를 위해서 우리 남동연합회장 송순자 목사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맡아 주시겠습니다. 따로따로 부르지 않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양 옆에 강대상에서 자리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예배 마지막으로 우리 진동철 회장 되시는 신목수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3.1운동을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셔서 온 세계에 독립을 선언하게 하시고 우리 작은 대한민국이 온 세계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외치게 하시고 또 이 일에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땅에 주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민족이 열방을 섬기며 제사장의 민족으로 마지막 날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안정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방방곡곡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3.1운동을 통해서 세계 평화운동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 민족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당신의 귀한 위정자들을 세우셨사오니 성령님이 시간에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번영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풍요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주신 복을 열방 속에 나누는 민족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놀라운 복의 복을 이 민족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번영하고자 하는 이 민족 속에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갈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외쳤던 선진들처럼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굳게 세워지는 귀한 초석들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권의 회복의 시작이 3.1운동부터 시작된 것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이 시간에도 도처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 주님, 이 시간도 온 땅 온 지역 속에서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나라가 번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난 2월 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하는 지진으로 수많은 영혼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 나라에서 약 4만 9천 명의 소중한 생명이 빛을 잃었습니다. 주님, 가족을 잃은 이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에게 주께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습과 제거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도록 주께서 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아픔을 우리와 모든 글로벌 시민이 동참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폐허가 된 땅에 실망과 좌절로 쓰러져 있는 백성에게 생명 대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현재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통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좌절에 빠져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상처를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이때를 백성들을 위로하며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생명을 내놓고 싸우고 있는 병사들 용기를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전쟁으로 무너진 교회들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에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우크라이나의 영적인 부흥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교회와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전쟁을 그쳐주시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눈에 눈물을 주님이 씻겨주시고 다시 부흥하고 회복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천 지역에 4,300교회와 100만 성도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인천 지역이 부흥되고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세운 교회를 통하여 성령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출하기를 주며 같이 성령 바람이 불어서 인천 지역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양적으로 물질로 부흥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빌립 14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그것을 기쁨이 가득했듯이 성의 불같은 역사가 인천에 임하심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겪는 것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인천의 역사는 악한 영혼 따라갈지어다 불안의 고치는 따라갈지어다 이단 성격자는 따라갈지어다 잘못된 불법은 따라갈지어다 한미성 기도를 통하여 인천이 깨끗하고 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인천의 큰 기쁨을 주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에서 참선도 제일 어렵고 재미도 세계를 건 얻었다고 하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인천의 복을 가리어 주옵소서. 인천 경제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살과 복된 인천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후지하고 성령 나눔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천을 이끌어가는 시장님과 공장들과 기도그룹에게 인천에 대한 꿈을 주시해주시고 모든 시민이 꿈을 꾸고 믿고 하나가 되어 삶을 나누는 죄에 되게 하시고 소망을 주는 죄에 되게 하시고 행복한 죄에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복음의 관문인 인천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인천광역시 기독교 총연합회 부활절 세금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부활, 인류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오니 예배를 준비하는 임원과 인천시 온 교우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담백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증인자가 되신 것처럼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귀한 은총 가운데 복음의 증인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각 부와 또 사천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역동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3.1절 기념 104주년을 맞이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에 우리 민족 대한민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전해듣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처럼 자녀를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973년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와 김장한 목사님의 훈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 6월에는 프랭클린 그레암 목사님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전도 집회를 위해 오늘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전도하십시오.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2023년 6월 3일 빌리그레암 전도대회 50주년 기념집회 여러분의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부 104주년 3.1절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독립선언문단과 공동회장 되시는 신영재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선언문. 우리는 이에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똑똑히 밝히며 이로써 자선만대에 깨쳐 일로 민족의 독자적 생존에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반만년 역사의 권위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하며 2천만 민족의 충성을 합하여 이를 두루 펴고 밝히며 영원히 하늘같은 민족의 자유발전을 위하여 이를 주장하며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에 뿌리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키니 이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 생존권의 정당한 발동이니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낡은 시대의 유물인 침략주의, 강권주의에 희생되어 역사 있는지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려 고통을 겪는지 이제 10년이 지났는지라. 우리의 생존권을 위하여 이룬 것이 무릇 얼마이며 결의의 존엄과 경애가 송사자들이 무릇 얼마이며 새로운 날카로운 기백과 독창력으로서 세계 문화의 큰 물결에 이발자의 기회를 이룬 것이 무릇 얼마인가. 슬프다. 예로부터의 억울함을 걸쳐 펴려면 지금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앞으로의 유혹을 없애려면 눌러 오그라들고 사그라져 잦아진 민족의 장려한 마음과 국가의 채모와 도리를 펼치며 멀치라면 사람마다 제 인격을 올바르게 갖고 나가라면 가엾는 아들 딸에게 괴롭고 부끄러운 유산을 물려주지 아니하려면 자자손손의 완전한 경사와 행복을 길이 누리도록 이끌려 주려면 가장 크고 급한 일이 결의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니 2천만의 사람마다가 마음의 칼날을 품어 굳게 결심하고 인류의 공통의 오는 성품과 시대의 양식이 정밀하는 군사와 인도라는 무기로서 도와주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나아가 얻고자 함에 어떤 시민들 꺾지 못하며 물러가서 일할 꾀함에 무슨 뜻인들 펴지 못하랴. 경자수호 조약 이후 때때로 굳게 맺은 각가지 약속을 도려했다 하여 일본의 신이 없음을 죄주려 하지 아니하는가. 학자는 강단에서 정치가는 실제에서 우리에게도 왕조 대대로 갈아 물려온 업적을 식민지로 보고 문화민족인 우리를 마치 미개한 사람들처럼 대우하며 다만 정복자의 쾌감을 탐할 뿐이요 우리의 오랜 사회 기초와 뛰어난 민족의 성품을 무시한다 하여 일본의 의리 없음을 꾸짖으려 하려 아니하노라. 스스로를 재치질하고 격려하기에 바쁜 우리는 남을 원망할 기회를 갖지 못하노라. 현재를 준비하기에 바쁜 우리는 묵은 예리를 응징하고 할 그릇도 없노라. 오늘 우리의 할 일은 다만 자기 건설이 있을 뿐이요 결코 남
사람을 파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로다. 엄숙한 양심의 명령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해적할 뿐이요 결코 무거운 적은 권한과 일시적 감정으로서 남을 시기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로다. 낡은 사상과 낡은 세력이 옮겨 있는 일본 정치가들의 공명심의 생계,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그릇된 상태를 고쳐서 바로 잡아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바른길, 큰 근본이 되는 길로 돌아오게 하려다. 당초의 민족의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던 두 나라의 합격이었으므로 그 결과가 대경유합으로 유지하려는 일시적 환경과 민족 차별의 불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제수체에 의하여 서로 이해가 다른 두 민족 사이에 영원히 화합할 수 없는 원한의 구렁구덩이를 더욱 깊게 만드는 오늘의 실정을 보라. 용감하고 밝고 과감한 결단으로 지난날의 잘못을 바로잡고 참된 이해와 동정의 기초를 둔 우호적인 새 한국을 열어나가는 것이 비참한의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빠른 기림에 밝히 알아갈 것이 아닌가. 또 울분과 고난에 쌓인 2천만 국민을 위로로 구속하는 것이 다만 동양의 영구한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닐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동양의 안전과 위태를 좌우하는 불태인 사업, 중국 사람들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과 세합을 갈수록 짙게 하여 그 결과로 동양의 온 한국이 함께 써져 나가는 비참한 운명을 불러올 것이 분명하니 오늘날 우리 조선 독립은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삶의 번영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일본으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동양을 지지하는 자의 무거운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며 중국으로 하여금 꿈에도 변하지 못하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또 동양 평화로 그 중요한 일본을 삼는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에 필요한 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어지 구구한 감정상의 문제이니 아하 새천지가 눈앞에 펼치도다. 신의 시대가 가고 도의의 시대가 왔다. 과거 한 세기에 팔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의 정성이 마영으로 새 문명에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 속에 인류 역사에 쏘아 비치기 시작하였다. 새 봄이 온 우리에 찾아들어 만물의 소생을 재촉하는 것과 얼어붙은 얼음과 찬물에 숨어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이 저 한때의 행세라 하면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빛의 원기와 혈맥을 펼쳐펴는 것이 이 한때의 행세이니 하늘과 땅에 세계가 돌아오는 때를 막고 세계 변화의 물결을 탄 우리는 아무 머뭇거릴 것이 없으며 아무 거릴 것이 없거나 우리의 본디부터 진여운 자유권을 지켜 풍성한 삶의 즐거움을 실컷 누릴 것이며 우리의 풍성한 동창력을 발휘하여 봄기운 가득한 온 우리의 민족의 정화를 맺게 할 것이로다. 우리가 이에 걸쳐 일어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있으며 진리가 우리와 더불어 나가는도다. 남는 곳이 없이 어둡고 답답한 옛 공원들로부터 심차게 뛰쳐나와 삼라만상과 새로운 즐거운 부활을 이뤄내게 되도다. 모든 상들의 신령이 우리를 지키며 전세계 움직임이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라니 기사기복 성공이라. 다만 저 앞에 빛으로 심차게 나갈 따름이로다. 공약상상 하나, 오늘 우리의 이 고사는 정의 인도 신전 번영을 위하여 결의의 요구인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치닫지 말라. 하나, 마지막 한 사람의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순간에 다다를 때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자연스럽게 발표하라. 하나,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들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조선 나라를 세운 지 4,252년 되는 해 3월 초한 민족 3.3 대표 대동 태극기를 들어주시고 3.1절 노래를 태극기를 흔들며 재창하겠습니다. 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경처에 계시는 우리 하교 목사님 기념사 해주시겠습니다.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 통치하에 한가 33인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유지를 세계만방에 알린 일을 기념하는 날로 한국의 국경일로 지정됐습니다. 독립선언서는 지금 읽는 대로 천도교 측 15명, 개신교 측 16명, 불교 2명, 33인이 민족대표가 서명해서 발표됐습니다. 오늘 제 100살 되는 3.1절을 맞이하여 즉 1919년 나라를 위해 일본 제국에 침략하던 대한민국 고종의 승하가 일인들에 의해 독살이라는 데 분개하여 경향각지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로 전개한 사고 1년 뒤에 상해 임시정부를 지었고 정부 차원에서 3.1절 기념행사를 처음으로 가행했습니다. 3.1절은 자주독립 천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됐고 해외 교민들에 의해서 지속됐다. 1945년 광복 이후 대한임시정부에서 국경일을 지정 법률안을 제정하고 이듬해 1946년 3월 1일 보신각 앞에서 경축식을 거행했다. 이승만 박사와 김구 주석이 참석했고 김규식 박사의 만세 장창 제창으로 경축식을 마쳤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3.1절 4대 기념절에 포함되었으며 최대의 국경일로 간주됐고 헌법 전문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률을 계승한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3.1정신은 무엇인가? 3.1정신은 나라의 독립과 인류 공역을 위한 자유의 평화에 있습니다. 3.1정신이 탁월한 점은 그런 점은 단지 나라의 독립 의지에만 그치지 않고 세계 시민의 보편 가치를 지향, 공천했다는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3.1정신의 두 개의 큰 가치, 독립 의지와 인류 공역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수호 당나라의 침략을 저지하고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며 훈민정음을 창제한 찬란한 문화를 일군 진취적인 민족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첫 번째 DNA는 외세에 대한 불종을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두 번째 DNA는 인류 공영에 대응해 있습니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산업화를 입었지만 자국의 부유와 강경만 알았지 인류 공영을 위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자유와 평등을 모르다 보니 여전히 중화 우월주의의 기술만 돌릴 뿐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자유와 평등의 바탕을 둔 인류 공영 정신에 투철하다 홍익인간에도 한국 특유의 애민정신이 깃들 있으며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정약용의 목민심서, 백성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애민정신의 바탕이 들었습니다. 3.1운동에는 이러한 민족정신이 계승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폭풍우 비바람은 모자를 벗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따스한 햇볕은 그 모자를 벗깁니다. 일제의 미움에서 그리스의 용서와 사랑 정신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애민 정신에 승화된 3.1절 기념이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들어가시고요. 축사의 시간인데요. 유정복 시장님 시간인데 지금 그 시장님은 인천광역시 3.1절 행사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 끝나는 대로 오시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성원 교육감님 나오셔서 축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이나 우리 기독교 지도자였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그저 그냥 하나의 민족적 거사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독립운동의 전초기지가 되고 교회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앞장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정도도 못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은 1.2%에 불과했습니다. 25만 명 정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가 200만 명, 불교와 유교가 300만 명, 이런 상당한 교세를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3.1운동 이후에 그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당한 사람들의 수를 보면 기독교인이 2,039명이고 천도교인이 1,063명, 유교인이 55명, 불교인은 41명,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종교인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이 25만밖에 안 되는 1.2%밖에 안 되는데 6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3.1운동의 주도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민족 독립운동에 교회와 성도들이 최일선에 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줄로 믿습니다. 3.1운동 두 달 뒤에 미국 기독교연합회의 동양문제연구소에서 한 보고서를 올린 게 있는데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미국 선교사죠. 미국 기독교 동양연구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입니다. 한국의 그리스도인은 숫자는 적어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국제정세에 정통한 열린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매우 용기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한국의 기독교인은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었으나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가 이 기독교를 개혁한 지가 500년을 맞이하고 넘었으면서 다시 한국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됐다는 이 서글픈 시대에 우리가 이 3.1절 기념식을 인천 기독교연합회가 주도가 돼서 한국교회가 주도가 돼서 계속해서 우리 소멸들의 민족 정신을 이어가고 교회 나라 사랑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확립해가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일보다 귀중한 일이고 우리가 항상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쁘신 마음에도 모든 걸 다 뒤로하시고 이 일에 참여하시고 또 일을 주도하신 우리 인천기독교 총연합회 임영원님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잘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이 일은 더 뜨겁게 더 열정적인 그런 운동으로 21세기 3.1운동으로 다시 교회 정체성을 회복하고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는데 앞장서야 할 일인 줄 믿어서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조 유다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구약의 그 종교개혁자와 같은 루터 같은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를 읽다가 왜 우리나라가 위기가 왔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곳곳에 스며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몰아내야 합니다. 무너진 성전 예배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애굽의 종살이 했던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픔을 당했던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부활절에 우리 교회들이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부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오셨습니다. 모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천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유종목 시장님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재현 시가행진을 하고 아주 바쁘게 달려온 시간입니다. 아시다시피 한일만세운동은 세계유력 없는 비폭력 평화적 운동을 통해서 민족의 혼을 일깨워줬고 또 그로 인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또 독립 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서 지금 세계 6위의 아주 강력한 국가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견, 자유, 독립, 번영 이런 걸 이루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이런 현실 또 남북 분단뿐만입니까? 우리 국내의 분열은 또한 매우 심각합니다. 이 계층간 갈등 그리고 정치권의 이 대립구도의 심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더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위기 위해서는 국민 대통합과 그리고 진실에 입각한 우리 국가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인천이 바로 자유와 평화, 번영, 그리고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해 나가는 데서 선도적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하는 뜻을 갖고 시민이 행복한 세계 청류도시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들어보니까 오늘 또 제동거청 유치 관련해서 인기청에서도 뜻을 모아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인천이 가야 될 일은 단순히 인천이 아닙니다. 인천은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도 바로 인천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복음화가 시작된 곳이고 그래서 이 모든 역사성을 살려서 더 큰 미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인천을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했을 때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인천의 꿈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하늘공교회인데요. 인천의 꿈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내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니까 제동포청은요,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서 제동포청은 우리나라에 설치를 합니다. 제동포가 지금 전 세계 730만 명이 있습니다. 그 제동포들이 출발지도 바로 인천이었습니다. 1902년도 12월 22일 날 바로 인천에서 하와이로 120명이 이민을 출발을 했는데 그게 우리 제동포의 역사고 그 하와이 121명이 출발해서 도착한 거는 86명이지만 그때 간 대부분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교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민사에 출발을 했고 제가 지난해 12월 달에 하와이 가니까 거기 이제 가자마자 1903년 1월 13일 날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배로 가니까 한 20일 걸렸죠.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운 그 12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하와이에 제가 직접 가봤는데 그렇게 우리 인천의 역사가 모든 부분에서 최초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자랑스러운 역사이듯이 앞으로 것을 키워서 이제 해외에 있는 730만 동포 그리고 인천 300만 그리고 동포청을 인천에 유치하면 1000만 국민의 도시가 되는 이런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지금 철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APEC 정상회의 유치라든가 반도체특화단 유치라든가 고등법 유치 뭐 정신없이 해준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야말로 인천 시민에서 제가 모든 능력을 다해서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와 평화와 그 기치 안에서 시민의 행복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3.1절 기념연회에 개최해 주시고 또 인천기독교총연합회에서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 또 목회자 성도님들이 정말 인천 발전을 위해서 시민 행복에서 늘 많이 기도해 주시면 이 자리 쪽에서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자랑스러운 인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데 시장 역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뜻깊은 3.1절 기념연회에 개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 의장 되시는 허식 의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잠깐 앞으로 좀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하고 바로 인사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인사만. 네. 시간이 이제 또 다음 일정이 시간이 있으세요. 근데 지금 이제 780만 제동포청 인천광시군 치를 위한 우리가 기념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쭉 앉아주시면 되고요. 시장님도요. 그래서 이게 앉은 채로 현수막 밑에다 이렇게 거치하고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천광역시군 총연합회는요. 인천시 제동포청 정의 그 최측지임을 확신하고 제동포청 인천 유치를 적극 지지합니다. 네, 그래서 네 현수막 예 거기 그 타올을요. 네, 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도 우리 드시고 아울러서 그 들고 계신 타올은 선거법 위반 관계로 회수하는. 회수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총장님, 이미정 성총장님 나오셔서 회의 및, 내빈소개 및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104주년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해 주시죠. 두 번째로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늘꿈교회 우리 신용대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순서가 마치시고 나가시면 식당에서 애찬을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모두 식사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오신 내빈분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유정복 시장님 오셨고 우리 도성은 교육감님 오셨습니다. 오늘 그 심재준 위원장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심재준 위원장님, 네, 잠깐 일어나시죠. 네, 일어나셨어요. 자, 우리 지금 오시고 우리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그 장로회총연합회의 증경 회장님들께서도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귀하게 이 자리를 빛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크게 박수해 주시죠. 그리고 2023년도 우리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중앙장로교회에서 부활절날, 부활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모두 참석해 주시고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모두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내려가시면 식당은 1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급하신 분들은 1층에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나가시면 바로 2층, 3층이 다 화장실입니다. 여자분들은 2층, 남자분들도 2층, 3층에 가시면 화장실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고 대부분 그냥 1층에 내려가셔서 본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잠깐 여기 앉으셔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 또 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앉으셨다가 그 다음에 좀 늦은 시간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교회 장로회원들이 또 교우들이 신을 맞춰서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모두가 기쁨으로 맛있게 식사하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회의 및 오찬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104주년 3.1절 기념 예배 그리고 기념식 잘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할 텐데 하나님 식탁 교제에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섬기는 교회 큰 부흥의 복을 허락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하늘꿈교회 신용대 목사님 기름 부어주셔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여기에 장로님 성도님들 섬기는 모든 분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따르게 도와 주옵소서. 귀한 만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기념철령 잠깐 하겠습니다. 기념철령. 네. 지금 여러분 그 아시는 대로 동성애 관련해서 지금 잘못된 그 법관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2심에서 그 동성애 부부도 그 의료보험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3심에 가서는 우리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현수막을 좀 준비했습니다.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진리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아니 그러면
감사합니다.